약점캔에 실리탐하는 공작에 놀아나지 않겠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자신의 비서 부당 면직 논란을 처음으로 SNS에 올린 당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부당 면직을 주장하고 있는 김 전 비서는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의당은 김 전 비서가 류 의원에 대한 당기위 제소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 사건을 당기위로 넘겨 시비를 가리기로 했다. 류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당원이었던 전 비서와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 미안했다. 그러나 해고 노동자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공방에는 기꺼이 대응하겠다며 전 비서와 허위 사실을 최초로 SNS에 올려 사태를 촉발한 신모 당원을 정의당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다며 특히 신모 당원은 당과 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여론의 조롱을 유도해 당원 지지자에게 큰 상처를 줬다. 형사고소를 통해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유 의원은 해당 비서를 면직한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전 비서는 운전 업무를 주로 보던 수행 비서다. 먼저 주행 중 SNS에 글을 쓰고 채팅을 했다. 너무 자주 졸아 제가 직접 깨워야 할 만큼 안전의 위협을 느꼈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3주 기간 외에는 이른 아침 수행 업무는 맡기지 않았고 주 4일 근무를 보장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다며 수없이 경고했지만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국회에서 일 잘할 수 있는 복장에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한다고 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류 의원은 기반이 약한 정치인의 약점을 캐내어 자신의 실리를 탐하는 비겁한 공작에 놀아나지도 않겠다며 이제부터는 무엇을 쓰고 말하고 퍼뜨려 저를 비방하는 일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류호정, 그녀는 이 모든 사태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이 중요한 것이 아닌 공작이라 했다. 그리고 자신을 공격하는 그 누구라도 엄정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노라 으름장을 놓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7일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주 원내대표의 대리인 유정화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의 소리 또는 뉴스프리존 기자라고 주장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 여기자를 성추행한 것에 대해 법률 대리인 유정화 변호사를 통해 친여 매체 관계자들이 취재를 빙자해 국민의힘을 상대로 불법폭력 행위를 반복해왔다면서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이경 홍보소통위원장, 진혜원 검사도 함께 고소하겠다고 했다. 앞서 뉴스프리존은 자사기자가 국민의힘 당사 엘리베이터에서 주 원내대표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주호영 대표의 여기자 성추행 의혹 사건 신속하게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고 진혜원 검사는 지난 22일 음란과 폭력 엘리베이터라는 제목의 글 및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국힘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피해 여성 기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업무방해, 주거침입, 퇴거불용 등 위법 행위라고 일괄 고소했다. 그리고 여기자가 주호영 원내대표를 고소한 것이 확인되는 대로 무고죄를 추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김용민 민주당 의원, 진혜원 검사, 이경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소할 방침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정철승 변호사는 페북을 통해 정의당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근 정의당 내에서 벌어진 두 개의 사건에 대한 시각이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동료 소속 의원인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유호정 의원의 비서 해고 사건에 대한 것이다. 그는 페북을 통해 노동자 보호와 성평등은 정의당의 핵심적 가치였다. 어떻게 정의당 소속 동일한 국회의원이 불과 3일 만에 당 내부에서 벌어진 당의 핵심적 가치가 훼손된 사건들에 관하여 이처럼 정반대의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 놀랍다. 두 사건의 차이라면 하나는 가해자가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나 다른 하나는 가해자가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하나는 남에게 책임을 묻는 사건이지만 다른 하나는 자신이 책임을 질 사건이라는 점일 것이다.
김종철 대표도 단순한 실수였을 뿐이다라고 오리발을 내밀며 버텼지만 아무 일 없이 넘어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다른 정당에 노예한 정치인들한테서 너무나 자주 배웠던 구태를 참신한 20대 청년 유호정 의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니 정의당이 무척 영리한 친구들을 뽑기는 했구나 새삼 감탄스럽다. 보통 그 바닥에서 10년 이상은 굴러야 몸에 조금씩 익히게 되는 뻔뻔스러움을 이 친구는 어떻게 빨리 이렇게나 자연스럽게 라고 일갈했다. 유호정 의원은 1992년생으로 고 노회찬 의원이 목숨으로 지켜온 정의당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되었다.